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평창입니다. 성화봉송 86일째인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을 달립니다. 성화봉송과 함께 인제 빙어축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. 어제 성화는 찾아가는 봉송으로 이 화천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.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성화봉송단은 어제 화천군 사내고등학교의 봉사동아리 체인지메이커 학생들을 만났습니다.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는 단체입니다. 행사는 미니올림픽, 피켓팅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는데요. 꿈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열정의 불꽃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제 15일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. 오늘의 평창이었습니다.